자, 3차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할 건데요. 일단 3차방 정식 앞에서 고차방 정식 설명했을 때 3차방 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는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안 쓴다고 그랬죠? 찾아본 사람도 있었죠? 본 사람들 감상문이 어땠어? 겁나 복잡했지? 쓸 이유가 없어. 뭐야? 자, 근데 그 3차방 정식은 있어도 쓰진 않지만 쓸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러면 일단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증명을 해보고 안 그래야 되나? 자, 근데 3차방 정식 우리 문제 풀이할 때요, 해를 구하는 과정상에서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 인수분해가 다들 대부분 되다 보니까 2차식을 는0 만드는 값 찾는 과정은 2차방 정식 해 찾는 과정이었잖아. 맞지? 자, 그럼 거기에서 좀 차과를 했을 때 3차방 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도 증명하는 과정이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2차방 정식하고 연관이 좀 있어. 자, 2차방 정식 때 근계수 공식 있었지. 다 알고 있잖아. 그거 증명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써있었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방 정식에 자, 두 근을 알파베타로 할 때, 필요할 때 니네가 이렇게 한 번씩 증명을 해봐야 된다, 원래. 자, 두 근을 알파베타로 하는 식은 니네가 어떻게 세웠었냐면, 자, AX,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식을 세웠었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어? 요 식을 두 근으로 알파베타를 갔는데,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식은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좌변에 있는 이 네모 박스치 두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졌냐면, 황등식. 자, 그렇지. 황등식이 만들어졌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미쳤어요, A의, 자, 6과 같다. 근데 이걸 전개까지 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만들어졌었다거든요. 자, 현준이가 말한 대로 이건 황등식이기 때문에 좌변하고 우변하고 계수가 싹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계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계산을 이렇게 했어. 양변을 A로 나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한번 했던 거니까 기억을 좀 거듭해야 돼. 자, 이렇게 되죠? 좌변은. 자, 우변은 A만 엮어나면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거한번더 쓰면 돼.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계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1차항의 계수가 요거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누구랑 같아야 돼? 요거랑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세모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공식, 두 근의 합공식은 마이너스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확인했었다. 자, 두 번째, 주황색 동그라미 친구에 의하면 두 근의 곱이보다 A분의 C입니다. 얘네가 외웠던 그 식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 과정이, 자, 요것도 있었고, 사실은 맨 처음에 설명해 준 건 이 방식이 아니었고, 근의 공식이었지, 그쵸? 근의 공식 갖다가 증명을 해줬죠? 자, 그런 논리 과정이 니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결과만 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 한번 쓰는 거 꼭 필요하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그대로 어디서 나타나면 3차방 정식에서도 나타나더라. 똑같이 해. 사수가 하나 올라갔으니까 방정식의 해는 최대 3개까지 존재하는 건 우리 알죠? 자, 그러면 3차방 정식이면 항이 하나, 자, 3차항이 추가된 거야. 자,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3차방 정식이 최대 3개 생긴대. 3개의 근을 미지수를 쓴 건데, 자, 알파, 베타까지 쓰는데 세 번째 근을 보통 뭐라고 쓰냐면 감마라고 부르고 알처럼 이렇게 써. 앞에 책에 문제, 비오 들어간 문제가 몇 개 있었죠. 네 번째 근은 델타라고 쓰고 여기 쓰는 게 있었죠. 자, 근데 요거 쓸 일은 거의 없고 3차방정식까지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요거 기호는 좀 기억을 하자. 자, 그랬을 때 식 세우는 아이디어가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알파를 여기서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쓴 이유가 뭐야?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을 만드는 인수가 무조건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쵸? 베타 대입했을 때 는 0을 만드는 인수가 하나 필요하고 그랬더니 똑같은 거야. 감마가 하나 추가됐으면 A에 x-알파, x-베타까지 딱 쓰고 감마 대입했을 때 는 0 돼야 되는 인수가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 자, 그렇지? 그래서 x-감마까지 이렇게 하나 쓰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요게 3차방 정식에서 세 근을 가질 때 식 세우는 기본 아이디어야. 그러면 아까 논리 과정을 어떻게 이끌었죠? 요 식이 세 개의 근을 갖는데 세 개의 근을 갖는 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식기를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옆에 거 보면서 하면 되겠다. 얘랑 얘랑 같다니까 무슨 식? 또 한 개씩. 그럼 계속해서 또 비교할게. 그럼 아까 뭐부터 했어요? 계산하기 전에? 양변을 일단 A, 치고차항에서 나눴죠? 나눈 걸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A로 다 나눠봐, 각각. 그럼 X의 세제곱. A분의 B, X의 제곱. A분의 C, X. 이것도 나오겠네. 자, 이거 증명하는 거 니네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냐? 3차 방정식의 근계수는 증명 과정이 모든 과정 사이에서 얘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까지 두 가지 방식이지만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안 쓴다 했잖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 이거 할밖에 없어. 있긴 하다고요. 있다고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어, 그랬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럼 양변을 A로 나눴어.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 자, 근데 괄호 세 개짜리 전개하는 거 공식이 원래 있다. 하지만 맨 앞에 있었다. 맨 앞에 있었다. 공식 뭐였지 기억하냐? 네.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와 아니라 공식 있다고.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 쓴 거예요.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C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말하자면 A파면 돼. ABC에다가 알파벳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이거 괄호 세 개 나눈 거. A 자, 양변을 A로 나눴으니까 이거 날아간 거다. 맞죠? 그럼 괄호 세 개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렇게 되겠지. 그대로 A입니다.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거 공식화해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집에서 정리할 때 꼭 한번 해봐라. 단순히 보고 느끼지만 마시고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나중에 하면 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하냐? 계수 비교하는 거지. 1차항의 계수가 A분의 B인데 여기에서 1차항의 계수는 요거잖아. 그럼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말로 하자. 얘는 얘잖아요. 아까도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였는데 마이너스 넘겨서 공식화했지. 자, 앞에 봐라. 앞에 있는 얘도 마이너스를 넘겨. 이 식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지. 자, 이게 뭐다? 3차 방정식에서의 세 근의 합 공식. 근데 뭐 비슷하지 않니? 네. 똑같죠? 감마 하나 추가됐죠,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외울, 뭐 새롭게 외울 공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거 같네, 과연. 공식이 두 개였잖아. 얘는 세 개야. 왜 그러냐? 평이 하나 늘어나서 그래요. 세 개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가 A분의 C인데 그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A분의, 자, 이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쓰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자, 얘는 세 근의 합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개끼리 딱 씌워서 곱했지. 근데 얘는 부를 때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근끼리의 곱 공식이라고 그냥 부르면. 두 곱끼리라 해요? 두 곱끼리라. 발음도 그렇다고. 두 곱.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봐봐. A분의 B가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보호를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자,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 얘야. 자, 감마가 하나 늘었는데 얘네가 공부한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곱은 마이너스 보호가 없었지. 그냥 저거는 곱은 3차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가 하나 생겨. 요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두 근의 곱은 없었고 세 근끼리의 곱은 마이너스 부호가 생겨. 정리해봤더니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그냥 튀어나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라.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은 근과하기 사용의 공식이 총 3개까지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책에 써있죠? 결과만 써있잖아. 자,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하나 증명을 해줬고. 자, 그럼 적용하는 거 한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형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냐? 4차, 자, 3차항의 계수분의 2차, 3차, 아, 2차항의 계수죠. 자, 얘는 3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죠. 보면 알잖아. 얘는 3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외우는 거는 나중에 가는 거고, 일단은 ABC의 의미를 보고 나서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해보자. 두 문제만 해보자. 개념 넣고 안 보낸 사람이 있던데 누구십니까? 흔들어라. 왜 안 보냈냐? 안 썼지? 훌륭하다. 너는? 저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 아니 그니까요. 안 쓴 걸 까먹었다고 둘러 얘기 안 쓴 거지. 안 썼지? 아니까 써야 한다는 걸 까먹었다니까요. 안 쓴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 나, 이유를 얘기한 거잖아요. 남아서 써. 아 집 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남자한테? 안 써. 집 가서 두 개 한 번에 보낼게요. 안 돼. 야. 야. 아. 자, 삼사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물어보고 있는 게 어, 요거 구하래. 별로 안 어렵다. 자, 요거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의 합을 구하여 이렇게 나왔어. 또 공식 일단 공식상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써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 세 개를 다 써봐봐. 세근에 합은 뭐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있죠. 그럼 3이지. 자 그 다음에 두근끼리의 곱 두곱? 두끼 두끼 두끼? 두끼는 뭐야? 두끼 떡볶이 약간 떡볶이집 있어. 떡볶이 먹고 밥 먹고 자 그 다음에 공식이 뭐였어요? a분의 c였죠? 그럼 4야.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5 분과했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성 문제 풀이는 일관성이 있는 게 많아. 구하고자 하는 거 분수 꼬리면 뭐 하려고 했어? 그래, 분모. 그래서 얘를 분모를 그냥 알파벳에다 감마를 통근해. 문제 어떻게 돼? 여기 이거 통근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 네? 죽기 되죠. 죽기 되죠, 그렇죠. 기분이 그냥 괜찮네. 잘 만들었어. 세영이가 새끼래요. 소금쟁이 도련변이에서 성격적이다. 세영이가 새끼래요. 두끼 새끼. 그러니까 500원 여기잖아. 요 한 그 밥 한 끼 두. 말해 새끼 먹어? 네. 응? 웃기고 있네. 아직 안 먹었잖아. 지금 두끼 먹었잖아. 새끼 먹었냐? 그래 니 맨날 니네 먹잖아. 아침 나. 자 좀 대입하자. 대봐라. 알파벳 하나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두끼는? 아, 하지 마세요. 괜찮아. 마이너스 2. 해요. 재밌어요. 아니면 딱히 줄일 게 없어. 아, 쌤, 그럼 두끼 구하는 두끼 공식 하면 되잖아. 아니, 그 아니면은 끼 말고 리 해서 둘이 곱해요. 둘이. 아, 재미없어. 아, 쌤, 두끼 공으로 해요. 두끼 공. 자, 마이너스 2분의 4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요? 마이너스 2야. 됐지? 자, 별로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귀찮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엄마도 충분히 귀찮았던 것 같은데. 공식만 남기자 일단. 장면 센스. 좀 웃길 만한 거 없나? 자, 요거는 라센에 있는 문제일 거야. 루트 표시할 때 참고하시고 지금 뭐 표시할 건 없어. 지금 표시할래요. 할 필요는 없으면 사면 좋다는 거야. 할 필요 없다. 자 이번에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 진짜. 자 이거 한번 계산해줘. 자 공식 뭐 외울 수 있겠죠? 지우자. 아 근데 그냥 하자. 그러면 무난하게 풀면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걸 그냥 전개해요. 자 근데 이거 전개하는 거 아까 내가 그냥 잠깐 써줬던 그 공식 x자리에 1만 들어간 거 알겠어? 자, 보고 생각하면 정리하자.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에 x 붙는 거다, x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아까 그 공식 맞죠, 그러면? 자, 그러면 전개해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자연스럽게 뭐만 남아서 얘네가 암기해 있었던 그 공식들이 바로 튀어나오죠. 적용하면 돼요. 별로 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자 조심해라. 이거 2창이 없죠? 그럼 A 그럼 B 문자가 없는 거지?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 문자가 없으니까 이거 넣는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C였잖아. 자, 1창의 개수 따라서 이거 3이.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이거 뭐야?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 더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맞지? 예. 자, 이거 날아가니까. 자, 됐죠? 그럼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집에 나오는 풀이가 보통 이렇게 써있고, 다른 풀이 때문에 사실 이걸 내가 니네들한테 미리 지금 해주려고 하셨어요. 자, 잘 봐라. 범용적인 풀이는 이게 맞다. 자, 근데 일부 문제들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광경식 같은 거 풀었을 때, 풀수면 따갑고 짝수면 안 아프겠어요.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을까? 기억나요? 범위나눠서. 원래 원칙은 범위나눠서 하는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X 지원해서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 X의 제곱이 그냥 X의 제곱과 동치관계로 의미가 똑같다 그랬지?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방식은 자 X의 아 절대값 X 자체를 A. A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방식이 있어요. AX 제곱이 마이너스 3의 A가 되니까 A는 1 또는 2가 절대값 X는 2 또는 절대값 X는 1 이거였죠. 네, 절대값 x가 2 또는 절대값 x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똘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셨단 말이야. 그래서 범용적인 풀이는 당연히 범위라는 게인데 일부 특정한 문제들은 다른 풀이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했단 말이죠. 근데 얘도 좀 비슷해. 다른 풀이가 좀 가능한 게 주어져 있는 요식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 아까 니네가 이 공식 전개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야, 이거 니네가 배운 그 공식에 X 문자에 1이 들어간 것처럼 전개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저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아까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알파벳과 감하면 식세우기 아이디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A에 X-알파 X-베타 자 X-감마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이 같은 식이라는 거지. 아까 전개했던 공식 증명 과정이 이거였잖아. 근데 이건 A는 뜻이 뭐야? 최고치하는 개수인데 여기 1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1인가 필요 없어. 그럼 밑줄층이 이거랑 어쨌든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전개해서 찾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1-알파 1-베타 1-감마를 요식 갖다가 한번 만들어봐. 근데 너무 눈에 띄는 게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1을 대입하면 그게 이식하고 똑같아지죠. 1-알파 1-베타 1-감마 맞지? 근데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요식이 갖고 있는 뜻이 결국에는 요 녀석하고 같은 뜻을 갖는 거잖아. 맞지? 이게 아까 근과계수의 관계 증명하는 과정이었잖아. 그럼 잘 봐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누가 만들어진다고? 내가 구하고 일단 이 녀석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같은 의미를 갖는 여기에다가도 1 대입해도 돼요? 안 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풀이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식에다가 맞춰가지고 같은 의미를 갖는 x의 1 제곱 더하기 3x-5에다가 똑같이 x는 1을 대입을 하면은 그게 곧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내가 훨씬 중요한 거다. 아까 써준 거는 그냥 공식에 의존한 풀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해봐. 뭐야?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간편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아까 했던 거지. 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 라는 거야. 물론 범용적인 풀이는 공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위에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꽤 있어.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이건 단순 그냥 공식 적용이고 얘는 약간 논리 과정. 아까 근과계수에 관한 게 증명하는 과정을 약간 좀 응용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풀이 과정도 중요하니까 우선 거를 좀 해놓고 넘어가자. 자, 근계수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혈액은 해성들까지만 하기로 했지 오늘은. 야, 아까 근의 공식은 3차 방정식은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안 쓴다고 했었고 뭐 어쨌든 근과계수의 관계가 3차 방정식도 있긴 하니까 쓸 수 있다는 거 공식도 확인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 생각해보시면 6번이구나. 2차 방정식은 마지막에 공식화해서 써먹었던 게 혈액관의 성질이었어요. 두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뭐 있었어? 개수 조건이 유리수일 때 무리수군이 주어져 있으면 그 녀석과 혈뢰관계인 녀석도 무조건 근이다 얘기했어. 책에 써있다. 그 다음에 개수조건이 실수조건인 걸 만족하라면은 허수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과 혈뢰근인 것도 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혈뢰근의 공식 가치가 뭐였어요? 또 다른 근을 나머지 근을 굳이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게 가치였잖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그게 3차 방정식이어서 돼.
근데 왜 되는지만 좀 이해하죠? 왜 될까요? 2차 강점 시대처럼 막 써도 돼요. 자, 두 가지 시선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 앞에서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쪼개졌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앞에 있는 1차식 는0 만드는 값 찾으면 1차 방정식이지. 뒤에 있는 2차식 는0 만드는 값 찾으면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풀이 과정상에서 2차 방정식을 한 번 이상은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만 봤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서 썼던 모든 도구들 다 써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배웠었던 켈레그레 성질을 이 식에는 적용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물론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확인을 했을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조건만 만족하면 아까 말한 두 가지 형태의 켈레그레 성질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2차 방정식 풀이를 한 번은 한다고 최소.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 때 공부했었던 켈레그레 성질을 써도 왜? 인공도 되는 거 아니에요? 끌어공식도 되죠, 물론. 2차 방정식만 봤을 때.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식으로서도 사실은 증명하는 게 가능해요. 잘 봐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이제 그 혈레 표면에 빠 붙어있던 거 우리 복수에서 한번 해봤죠? 그치? 자,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거 하나 이해만 하면 된다. 자, 이 녀석의 한 그늘요 우리 복소수 표현 Z라고 많이 썼지? 기억나니? 그래서 네. 한 그늘 Z라고 이렇게 썼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녀석이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Z가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근이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 F Z라고 있는 거지. 그럼 X자리에다가 Z를 싹 다 집어넣어. AZ 세제곱 AZ. 아, 이해만 하면 돼. CZ 더하기 B. 자, 이거죠? 맞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R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물론 이게 는 0인데 자, 당연히 Z를 대입했으니까 방정식에 해라서 당연히 는0 되겠지?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바를 붙여. 우리 바의 성질 중에 내가 증명해줬던 거 양변에 바 붙여도 동호관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바를 붙였다. 그리고 바 기호는 연산이 되게 자유로웠죠. 맨 붙었다가 쪼개졌다가 막 지멋대로 해도 상관없었지. 물론 실수에다 바 붙인 건 뭐였어? 자기 자신이었지. 그럼 이거 지워버려도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 있으면 쪼개도 된다라고 공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맞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상수항의 각각의 항의 개수에도 다 바를 쪼갤 수가 있는데 자, A, B, C, D는 다 개수 모두 실수란 말이야. 그럼 실수에다가 바 붙인 거는 자기 자신인 거 방금 얘기했지? 그러면 식이 일단 1차 정리를 하게 되면 잘 봐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실수에다가 바 붙이면 자기 자신이니까 바가 살아남은 게 Z 위에만 이렇게 살아남는단 말이야. 맞냐?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 Z 세제곱에 빠 붙인 거지. 자, 참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Z 세제곱에다가 빠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Z를 3번 곱한 거에다가 빠 붙인 거잖아. 근데 곱하기에서 빠도 자유롭죠. 막 쪼개도 되죠. 그럼 쪼갰어. 이건 Z빠를 3번 곱한 거지. 뭐라고 했어 방금? Z빠를 세제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 뭐야? Z 세제곱의 바를 지수 안쪽에다가 바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 정도로 바의 활용성이 되게 자유롭단 말이야. 간단히 증명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 곱하기에서 쪼개지는 거 우리 알잖아. 자,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결국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제곱에 바가 밑으로 들어가. 그럼 제곱도 들어가. 똑같이.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하나 쓰고 자, 여기에서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해도 된다 안 될까? 된다. 자, 한번 해보라. 여기 있는 식을 정리 한번 해볼래? 이걸 어떻게 뭐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을 바꾸지? 원래 식이 이거였지. 맞냐? 원래 식이 이거였지.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해. 얘는 X랑 어떻게 된 거예요? X 자리에다가
Z 빠집어넣은 거 아니야? X 자리에다가 Z 빠. X 자리에다가 Z 빠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식은 뭐라고 보는 거야? F?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다고? Z 빠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빠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한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져요? 주어진 식에다가 Z빠를 집어넣었더니 결국엔 0이 됐네. 그럼 무슨 뜻이야? Z빠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져 있는 식의 근이죠. 근이죠. 자, 그래서 결론 나왔다 편한 거야. Z랑 Z빠가 켤레 관계인데 그 녀석에 켤레 집어넣어도 는 0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따라서 Z와 Z빠 켤레그램들이 성립을 하더라. 물론 실수 조건일 때. 만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거야. 자, 이거를 정리만 해보고. 유리수 조건이 아니에요? 유리수일 때는 안 돼요. 복수수라는 얘기는 허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리수 조건을 갖다가 내가 이걸 하나 써준 거야. 그럼 정리하자.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썼던 거랑 뭐 표현이 똑같아. 자,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오늘 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녀석이 한 근이 자 무리수 근일 때 p 플러스 q 루트 1이야. 물론 무리수 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리수여야 돼. 그때 이 녀석과 켤레관계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대입은 p 마이너스 q 루트 1도 고민할 것도 없이 근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대. 자, 항상 켤레그램 성질은 뭐를 따져야 된다? 조건을 따져야 된다. 자, 뭐가 조심해야 됐어요? 개수 조건이 이때는 유리수일 때였어. 2차 방정식 때도 얘기했지? 유리수 조건일 때 100% 성립한다고 했었죠? 유리수가 아니면 무조건 안 돼?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었죠? 자, 계속 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수 말고 허수근일 때. 자, 이 녀석이 근이면 이 녀석과 편례관계인 이 녀석도 큰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대요. 허수근을 받을 때에는 개수 조건은 앞에 써준 것처럼 기수건 실수 조건일 때만 가능하더라. 100%. 자, 이제 정리만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2차 방정식 때처럼 그냥 쏘. 간단하게 증명하면 해본 거야. 자, 연습 하나 해보자. 해봐요. 자, 3차 방정식이지. 근을 무려 두 개나 줬어. 하나 몰라서 알파라고 써놨어. 내가 어려운 거 아니야. 요거 읽을 때 A랑 B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래. 해보자. 켤레근을 쓸 거면 조건 먼저 판단하라고 했어. A, B 실수는 1하고 마이너스 3도 실수 조건이지. 다 실수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야. 그러니까 요거 써도 돼, 안 돼? 돼. 돼. 자, 그래가지고 1 플러스 2랑 1 마이너스 2라고 사실은 아이고 미안하다. 이게 원래 안 써있는 건데 모르고 미리 써줘. 미안하다. 자, 이거 대타로 합시다. 안 써있어요 원래. 미안 미안. 다시 얘기하자. 혈레근의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써있으면 요 녀석과 혈레근 근이 아니야? 근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화 중에 하나를 자, 1-i라고 찾아낸 거야. 설명 과정을 손절을 잡는 얘기야. 안 써있는데 찾아낸 거야. 뭐 갖고 찾았어요? 혈레근이 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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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라. 그러면 알파를 찾아, 알파도 찾아야 될 것 같고 A랑 B도 찾아내야 될까? 답은 그러면 알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니네 2차 방정식 조금 어려운 거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식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상수항은 모르지만 1차항하고 2차항 개수는 오픈이 되어 있죠. 그럼 1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 갖다가 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은 두 군의 합공식은 쓸 수 있었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근계수를 쓰긴 쓰는데 아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일단 두 군의 합공식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됐나?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 이 1차항하고 상수항의 개수는 안 나타나 있는데 3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는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었죠? 최근의 합공식이었지. 맞냐?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반말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다. 아,
아까 외웠던 거. 8레븐이 근계수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다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3인 거지? 자, 두 개 더해봐. 그렇죠. 두 개 더하면 알파니까 알파가 바로 나오지. 이거 1이야. 다 했어. A랑 B를 찾자. 무슨 생각하면 될까? B부터 얘기해보자. B가 완화했던 근계수 공식은 세 근의 곱공식이었다. 맞나? 마이너스 A근의 B였어요. 자, 따라서 세 개를 곱해. 세 근의 곱했어. 자, 그러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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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봐도 뭐냐? 0이라고? 뭐야? 2잖아. 아, 진짜 합차 공식 찌다더라. 선생님, 전 맞췄으니까 500원 주세요. 큰일 났다. 전 맞췄으니까 500원 주세요. I 문자 있으면 여기 구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했잖아. 아, 1의 제곱 얼마야? 1 마이너스 2잖아. 네? 1의 제곱이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 했냐? 1의 제곱이라. I의 제곱이라. 어, 나만 I의 제곱으로. 나만 I의 제곱으로 들었나? 500원 내세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 어쨌든, 자, 2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전체가 2지?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 분의 d였어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a. 빨리 찾아. 그럼 a는 어떻게 찾아? a가 관여했던 공식이 뭐야? 그렇죠. 그 공식이 혐오스러워서가 아니라 안 써도 되는 건데. 왜 그런지 알겠냐? 뭔 공식 혐오? 두께 공식이 되긴 해. a 분의 c잖아. 두께. 자, 두께 공식 어떻게 생겨먹었어? 자, a 분의 c인데 알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이한 거지. 물론 계산할 수 있지. 별로 안 어렵잖아. 두기.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 안 해도 되니까. 근이 세 개나 주어져 있어. 원래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B가 아까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어요. 그럼 너 이거 세 개 중에 뭐 대입할래? 1. 1이 제일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H 찾는 건 굳이 두기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 아, 알았어요? 자, 1 대입하면 4 나오냐? 네. 진짜. 몇 명 원하세요? 구독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끝났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제가 뭐냐면 그냥 4가 돼야 돼. 종이랑 같이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